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451명 발생했습니다. 400명대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은 오늘부터 거리 두기 2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일부 업종의 방역이 추가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꼼수 영업 등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현장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대형 재래시장에 있는 카페,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보입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2층으로 손님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방문 기록이 남으니 QR코드는 찍지 말라고 합니다. QR코드가 더 찍어야 돼요? 다른 재래시장의 카페에서는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는 규모에 상관없이 실내 취식이 금지됐지만 일부 카페가 몰래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는 인근 카페 주인들은 속앓이만 합니다. 평소 카페로 몰렸던 취업준비생들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부 PC방은 저녁 9시 이후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호객 행위도 합니다. 곳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패스트푸드점과 PC방 내 음식 섭취는 불법이 아니어서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